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 정책의 전국 확대를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일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고자 했는데 이보다 1년을 앞당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지금 시범 운영 중인 학교들도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나 전문 인력 및 공간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늘봄 학교를 시행해 혼란을 겪었는데 명확한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전국으로 그 범위를 넓히면 똑같은 일만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다연 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은 지금 상태로 늘봄 학교를 전국에 시행할 경우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게 뻔히 보인다면서 현 정부는 매번 이렇게 무작정 정책을 던져놓고 책임은 학교 현장이 떠안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교사가 늘봄학교 강사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7.7%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윤미숙 교사노조 늘봄학교 대응팀장은 전문 인력 및 전용 공간 마련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한 불편한 공간에서 비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시간 때우기식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송환입니다.